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찾으셔서 제자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적을 보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전혀 예수와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본 적도 없고 예수를 몰랐는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예수를 만나게 돼서 홀딱 자기 인생을 뺏겨버린, 비춰버린, 그분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헌신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예수를 몰랐어요. 그냥 예루살렘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겠죠. 그저께 워치 더 램이라는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거기는 남자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애 둘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다가 우연히, 너무도 우연히 십자가 처형 사건에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시는, 머리에는 가시멜가는 씌우신 그분을 보게 되죠. 애들도 놀랬고 이 구레네 시몬도 놀랬어요. 아마 처절한 그의 피 묻은 몸 때문에, 상처받은 몸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 너무 얻어맞으면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얻어맞은 예수님의 모습에 놀란 게 아니고,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눈을 뜨시고 또는 눈을 감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번은 특별한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신음소리를 안 낼까? 왜 저 사람은 아프다고 안 할까? 왜 저 사람에게는 억울한 표정이 없을까? 온 인류의 죄를 져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 눈에는 참 별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구레네 사람 시몬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골고다 시골에서 그래서 예수가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때 군인이 아무나 한 사람을 탁 붙잡고 대신 십자가를 치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는 거죠. 죄인의 십자가, 아무 누구도 지키시라 하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 받은 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죠. 대부분 다 그렇죠. 제자들은 특별히 그렇죠.
베들레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혀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동자였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 저렇게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왜 저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면서 걸어가고 있을까? 어쨌든 이 사람이 서로 통성명하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로 인계받았어요. 잠시나마 육신을 오신 예수님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린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수발을 들을 수 있는 것,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십자가를 지듯이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일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비슷한 사람이 에티오파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상한 말씀인데, 분명히 좋은 말씀인데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해석을 요청하죠. 잠깐 동안 예수의 해석을 들은 이 내시는, 이분이 메시아란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분이 메시아란 말입니까? 그러면 나를 여기에서 세례를 당장 주십시오. 아마 세상에서 세례를 제일 빨리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느낀 순간 세례를 받겠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고 율법적으로 가장 종교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이 청년, 꿈도 있고 야망도 있는 이 청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작심한 이 청년,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에서 걸렸어요. 이 남자는 슬픈 눈을 하고 돌아갔어요. 여리고 성의 한 거지 소경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벌벌 기어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지만 이 남자 속에 있는 이 치유와 구원에 대한 열정은 아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미친 여자 취급을 받았지만 또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내가 뭘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몰랐겠어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그런데 내 입으로 말해라.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믿음은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 자기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안 할까요?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했다가 3일 후에 내가 안 믿게 되면 이게 무슨 창피냐? 이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면하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아요. 선언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결심과 작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여리고성 소경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시했죠.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에도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말씀이 숨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믿음이 아직 안 차서. 이 믿음이 내게 꽉 찼는지 안는지 테스트해 봐야 돼요. 고난이 오면 도망가요. 힘들면 도망가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서 도망갈 수 없었을 때, 더 이상 물러섰을 때가 없었을 때 믿음이 내 자리를 차지한다고요. 이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는 도망갈 때가 없었어요. 여기서 눈을 뜨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런 심장으로 예수께 말을 했고 예수님은 또 내 믿음대로 되라. 뭐 만져보거나 어떤 경우는 흙에다 침 묻혀가지고 붙이거나 뭐 안수하거나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말씀만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냥 눈 뜨니까 떠졌어요. 기적이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대로 너무나 사모해서 눈도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하고 친했지만 예수님하고는 아무 인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남자가 왜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을까요? 통해니까. 말을 안 해도 서로 통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를 따랐죠. 계산할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계산하면 늦게 해요. 조문 하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 안 하려고 계산을 하죠. 많은 여자들과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어쩌면 저 아름다운 청년이 왜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핏자국을 흘리면서 걸어갈까? 해석이 각자 달랐겠지요. 생각하는 것이 각자 달랐겠지요. 27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 예수 영화를 보면 그 통곡하는 여자들이 줄지어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예수님 그 뒤돌아서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사실 제일 급한 건 내 문제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내 문제가 급한 게 아니다. 내 자녀들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심판이라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전혀 준비할 수 없이. 노아 홍수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망정이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예루살렘 딸들아, 시시한 문제로 울지 말고 내 감정적인 문제로 울지 말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걸 알았거든요. 일본에 가면 동경 한복판에 명치유신 신사가 있어요. 관광객이라면 한번 다 가보는 곳이죠. 저도 여러 번 갔어요. 저는 간 이유가 운동하러. 그 공원이 크니까 그 한복 그 돌면 아주 끽끽거리고 돌아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공원을 도는데 돌면서 늘 생각해요. 참 교회가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왜 이런 우상의 상징 집단이 동경 한 곳에 있을까? 그리고 거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일본 특이한 문양의 문들이 있어요. 시뻘겋게 된 걸로. 정말 그 나무 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오라만 나무로 이렇게 있고 문마다 그게 있어요. 아, 격자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죠. 우선 감탄사가 나와요. 참 저걸 어떻게 깎았을까? 저걸 어떻게 들고 왔을까? 이거는 우리가 고대 로마 그리스 도시로 가보면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죠.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또 여러 신전들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우상 여신이 있어요. 내 키엔 세 배 되는 네. 젖이 한 20, 30개 붙어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 넋이 나갔을 거예요. 성소가 있듯이 명치신당 안에 들어가면 관광객은 못 들어오는 라인이 있어요. 거기다 돈을 던져요.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저기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미네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은 화려한 건축물과 미술품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그게 가려서. 여러분 건축물과 미술품 조심하세요. 골동품. 그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예언했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기지 아니하리라. 상상을 못하죠.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어우러우러한 건물이 다 무너진다는 말인가. 주 70년에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폐허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민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파르테논 신전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대도시 빌딩도 무너지고 방파제도 다 무너지고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는 것이었죠. 그건 우리가 지금 역사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십자가 후에 대격변이 일어날 걸 알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30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안에 무너져 하여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것이다. 나무가
풀 때에도 사람들이 땅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나무를 메마를 때는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양이 영원히 빛난다고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태양불이 꺼질 거예요. 영원히 태양불은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우주의 별은 영원히 빛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날이 오면 다 떨어질 거예요. 지구도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쉐이킹 파운데이션, 흔들릴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지구의 밑에는 그런 불덩어리들이, 아시아판이니 태평양판이니 이런 판들이 서로 움직인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요.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 자인지, 뭐 언제 이게 흔들릴지 모르고 언제 부딪힐지 모르고. 지진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옆으로 흔들린 지진은 괜찮대요. 아래 위로 흔들린 지진은 못 견딘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시작. 죄수들인 단두 강도들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도로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십자가 자기 지고 갔고, 다행히 예수만이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동반자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졌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세 가지 십자가 있었죠. 죄 없으신 예수가 지신 십자가, 회개를 하지 않는 한 강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강도의 십자가. 33절 해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수도, 죄수 하나는 그 오른편에, 하나는 그 왼편에 못 박았더라. 3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말을 듣고 하고 있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제비를 뽑은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34절일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그만 놔두는 거예요. 사람이요, 고문을 당할 때나 고통을 겪을 때는 소리 지르고 막 무슨 말이든지 해요. 예수는 침묵하셨어요. 왜? 온 인류를 예수님이 대신 져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녀는 울지 않아요. 서럽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 팔자가 뭐냐, 이런 말 안 하죠. 왜? 아들의 고난, 운명을 내가 대신 지기로 했으니까. 가끔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핸디캡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기 인생을 버리고 평생 그 아이 뒷바라지하느라고 살아요. 그 어머니에게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소리 들었어요? 내 운명이다. 자기 시간, 자기 행복 다 포기하고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산에 가서 숨고 그러죠.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셨을 때 모든 고난에 응집된 표현이 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용서의 언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말. 권한받고 있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말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즉각 효과를 나타내서 스데반을 옮겼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말을 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죽을 때 다 이 말을 하고 죽어요. 3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백성들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차원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 최고의 언어를 표현할 때 사람들은 그 언어를 뭘로 바꿨어요? 비난거리, 조롱거리, 저 바보, 오직 못났으면 그 말에 너나 구원해봐라. 로마인들과 그러니까 뭘 볼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그 말할 때도 몰랐을 거예요. 죽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말을 묵상해 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용서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화풀이 분풀이보다 더 큰 힘은 용서의 힘이에요. 그릇이 깨졌다고 합시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 있는 고려자기에다가 손을 넣었는데 이게 안 빠졌대요. 온갖 전문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빼려고 했는데 손이 안 빠지네요. 그릇을 깼대요. 왜냐하면 도자기보다는 아들이 소중하니까. 깨봤더니 그 아들이 도자기 안에서 물 꽉 치고 있더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구슬다마 같은 거 있죠. 얘는 죽어도 그걸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이 나왔죠. Give up your small ambitions. 손을 펴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그리토리토이스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놓으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손을 못 펴죠.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서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라. 다 비난하는 소리예요. 예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써놨어요. 또 비난하는 표지요. 비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비난 받아보지 않고 살아본 사람은 인생을 몰라요. 비난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모함 받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약고 죽고 기운 빠지지 마세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이번 주간도 화해와 용서가 충만한 십자가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